얘들아, 나랑 술래잡기 할 사람? 오, 술래잡기 재밌겠다. 호로록, 네가 술래할 거지? 술래잡기? 야, 그거 어제도 많이 했잖아. 나는 오늘 다른 거 하고 싶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때? 오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뭐야? 아, 이것도 술래가 필요한데 술래가 멀리 서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렇게 외치고 뒤를 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는 거야. 오, 에디야, 재밌겠다. 우리 한번 해보자. 안 돼, 포비. 우리 술래잡기 해야 된단 말이야. 두 사람이서는 술래잡기를 못해. 너도 술래잡기 할 거지? 허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두 사람이서 못하거든? 이게 더 재밌는 거니까 너희가 양보해. 싫어!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. 루피야, 우리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우린 술래잡기 꼭 하자. 그런 게 어딨어. 내가 얘기한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우리 거 하자. 잠깐! 너희 그렇게 우기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. 어차피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없잖아.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양보를 해서 한 번은 술래잡기, 한 번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, 그러게. 뽀로로야, 미안. 우리 앞으로는 편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양보하면서 놀자. 이번엔 술래잡기 먼저 해. 그래, 고마워, 에디. 나도 미안. 우리 사이좋게 하자.